안녕하세요. 저는 투트홀, 트럼펫 트로폴로서기를 운영하는 강성원입니다. 어제 비가 한참 오더니 오늘 날이 엄청 추워졌습니다. 우리 투트홀 회원님들, 구독자님들 건강하셔야 이 트럼펫을 즐겁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트럼펫이라는 악기는 매우 화려하고 밝은 소리로 힘이 넘쳐나는 승리의 기쁨과 환희의 소리를 내는 금관악기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다 퇴직하시고 이제야 이 로망이었던 이 트럼펫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의 만족으로 오늘도 이 트럼펫과 씨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연습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실력도 안 늘어서 관둘까 하는 마음이 엄청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를 정체기 슬럼프라고 하죠. 이 슬럼프를 해결하기 위해선 쉬어라 아니면 더 열심히 해라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정체기 슬럼프가 오는 것은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을 위해 네이버 카페 트럼펫 트롯 홀로서기가 있습니다. 이 투트홀의 평생 회원이 되시면 그 인연으로 트럼펫의 배움터, 놀이터, 그리고 쉼터, 트럼펫에 관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폰만 있으면 온라인의 원격 수업을 통해 배움과 소통의 즐거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트럼펫을 우리 전국의 모든 초보 트럼펫터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네이버 카페 튜토리얼을 꼭한 번씩 방문해 주기 바랍니다. 트럼펫, 악기 중에 최고의 악기이죠. 이 트럼펫을 연주하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중년의 잘못된 연습 방법을 해결하는 연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중년이든 노년이든 트럼펫을 하시는 우리 모든 형님들 평생 하는 세 가지 연습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교본도 많고 연습해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하는 이세 가지 수업을 꼭 명심하셔서 한 달만 열심히 하시면 1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자, 평생 해야 되는 첫 번째 연습, 저음 연습입니다. 저음 연습. 악기를 잡으면 저음 연습 거의 안 합니다. 그냥 몇 번의 소리 내고 좋아하는 거나 좋아하는 노래 연주하고 계시죠. 마라톤 선수, 100m 달리기 선수 바로 뛰지 않습니다. 몸 풀죠. 악기 연주에 있어서는 베이스, 저음이 반드시 최고로 중요합니다. 이 중요성을 무시하고 다른 연습을 하고 계세요. 선생님, 밑에 저음 도시라솔 내시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나야 되는데 고음과 마찬가지로 저음이 이런 현상이 참 많이 일어나죠. 이건 뭐죠? 이 트럼펫은 입술의 진동과
바람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저음을 힘을 안 들이고 낼 수 있다면 고음이 얼마나 편하게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저음 소리 내는 것을 고음의 바람을 집어넣기 때문에 자, 미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미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음도를 이렇게 편하게 내셔야 되는데 옥타브 도 이 힘을 여기다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 상태에서 가장 편하게 저음 도, 시, 라, 솔, 파샤까지 점령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연습해야 되느냐? 반음씩 내려가세요. 반음씩. 자, 도, 시. 그 다음, 도, 시, 플랫. 3번. 솔 1, 3번. 그다음에 최저음 파샤 1, 2, 3번. 이 연습이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음을 내가 힘을 안 들이고 힘을 또 너무 빼면 안 되죠. 힘을 주지 말라니까 입술이 떨어진다. 제가 영상 많이 올렸습니다. 안 됩니다. 입술 O형의 입술 다 붙이시고 버징이 일어나야 된다. 저의 기본은 올바른 버징과 혀떼기에 있습니다. 그 영상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저음에 내려갈수록 저음이 더 넓게 바다같이 편하게 이 연습을 빨리 하지 말고 하나씩 이 악보에 의한 것처럼 길게 길게 하나씩 하는 겁니다. 저음이 잘 나면 고음은 무조건 납니다. 왜? 편하니까. 편한 상태에서 바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바람의 속도를 올려주는 것 뿐입니다. 내 암부션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음 연습이고 두 번째 평생 해야 하는 두 번째 연습은 배음에 의한 고음 연습이죠.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트럼펫은 하나의 포지션에 일곱 개의 소리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음 한음을 내가 올라가는 데까지 무리 없이 올라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도에서 그냥 올라가면은 일곱 개의 음이 났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일곱 개를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개, 도, 솔, 도, 미. 내가 잘 났어. 그러면 숙달이 된 겁니다. 이 연습은 자꾸 반복 연습을 통해서 내 길을 만드는 겁니다. 미까지 잘 났어. 솔까지. 잘 났어. 요게 여섯 번째는 C 플랫입니다. 요게 안 나거나
잘라면 위에 도, 음이 바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최고음 도. 일곱 개의 음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개방현은 도솔도미솔 시플랫 도지만은 자 아까처럼 한음이 내려간다든지 반음이 내려가면은 어떻겠습니까? 더 쉽게 그러면 라로 해보겠습니다. 1, 2번 여기서 일곱 개의 음을 만든다. 안 낸다. 2, 3번. 운지에서 나는 일곱 개의 소리를 찾아서 연습을 하세요. 음을 길게 해도 좋고, 짧게 해도 좋고. 자, 1번 손가락으로 C플랫이죠. 정도를 지금 내실 수 있으면은 빠른 텅잉을 하세요. 이 지금 저음 내는 것과 고음을 향한 배음 연습은 바람의 속도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자, 2, 3번 누르고. 이렇게 해서 텅잉과 벽잉하고 고음을 나는 범위까지 자꾸 반복을 해서 쉽게 만드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기본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다지기, 다지기. 저음을 편하게 하고 편한 상태에서 바람의 속도를 내가 원하는 소리의 족침을 쏜다 이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 2번 저음 연습과 고음의 배음 연습은 바람의 속도를 제어하는 거였고, 마지막은 연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감정 표현이죠. 이 표현은 샘여림, 즉 강약의 변화로 감동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강약은 뭐죠? 큰 소리, 작은 소리. 이 표현이 안 되면은 아무리 소리를 고음을 낼수 있다 하더라도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에서 큰 소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입니다. 자, 바람을 이것은 바람의 속도를 높인 거고, 이것이 바람을 점점 뭐죠? 많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많게 만들면 큰 소리가 되고, 많은 데서 바람을 빼주면 작은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바람을 빼지 않고 뭐야? 바람의 속도를 빼면은 이렇게 툭 떨어지거나 바람을 빨리 집어넣으면 고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습도 내가 뭐야? 바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바람의 양을 넣느냐?
그래서 작게 나와서 커졌다 작아졌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면은 연주에 내 감정이입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뭘 집어넣어야 돼요? 비브라토. 이것을 워밍업을 하시든지 내 매일 연습 과제로 하시든지 하세요. 이거 지금 제가 악보를 그리거나 교본이 있거나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에 있는 저음 연습은 도에서 여기서 파샤까지 하나하나 끌어내린다. 배음에 의해서 배음에서 끌어올리는 연습. 그 다음에 다이나믹. 강하게, 약하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새 고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고수가 안 되고 연습을 해도 효과가 없다.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펫 독학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를 정확히 알려주고 미래를 안내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튜토얼의 평생 회원이 되시면 첫 번째, 이 본인의 사정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휴대폰으로 실시간 학습으로 대면 레슨보다 더욱 자세한 레슨이 이루어지며 안정된 교육을 제공합니다. 1대1의 원격 수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번의 수강 신청으로 홀로서기가 될 때까지 무한 레슨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하죠. 연습에 필요한 연주곡 악보, 또 반주곡 무한 제공해 드립니다. 반주기만 해드려도 요즘 리얼마스터 2 새로 나왔는데 320만 원입니다. 이런 걸 제가 다 원하는 곡들을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언제든지 방문하여서 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전국에 세계에 있는 이 홀로서기 회원님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 몰라도 카톡만 할수 있으면 어디서나 공부할 수가 있고 이 트럼펫의 속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름길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즐겁게 그 지름길을 통해서 트럼펫을 즐겁게 하여 제2의 인생의 황금기로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트럼펫터가 되기를 희망하고 기원합니다. 이 설명란에 이 네이버 카페 튜토얼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아무 때나 전화 주시고 궁금한 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추워집니다. 추워지는 이때 따뜻한 트럼펫으로 우리 더욱 행복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